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강연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됐는데 오랜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까지도 얻어가시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네,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사원번호 20번의 눈으로 바라본 베스핀 차이나 성장기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베스핀 차이나의 창립 멤버는 아니지만 사원번호 20번으로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경험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베스핀 차이나가 중국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예름이라고 하고요. 중국어 이름은 추이리린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리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홍보광고학과를 전공했고, 그리고 중어 중문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 북경으로 건너왔고요. 지금 현재 중국 회사 생활과 그리고 북경에서 생활한 지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베스핀 차이나라는 업체에서 한국 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 팀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중국에 진출에 관심이 많으신 스타트업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베스핀 차이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 어떻게 오게 됐고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했는지 좀 그런 전환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스핀 차이나에 입사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베스핀 차이나 입사를 세 번째 전환점으로 굳이 넣은 이유는 일단 저의 이 발표를 언젠가 저희 대표님도 보실 거라서 애사심을 보탰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저의 오늘 발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스타트업이 중국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거기서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을 했어서 사실 저의 세 번째 전환점으로 두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환점은 제가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사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3 때 수학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수학과외 선생님께서 중국어가 앞으로 핫할 것이니 꼭 대학교에 가서 기회가 되면 중국어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귀뜸으로 들었죠. 근데 대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2008년 이제 북경 올림픽 그래서 해외 봉사단을 뽑는다는 그런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뭔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종각에 있는 중국어 학원을 이제 매일매일 출첵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기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랬지만 그때부터 이제 중국어를 좀 정식으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진대학교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독립된 생활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신명나게 놀았고 그러다 보니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꼭 여기에 다시 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졸업 시즌이 됐을 때 정말 중국에 다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 이제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해외 그 청년 취업 프로그램 그런 연수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 취업 연수를 통해서 북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그 연수를 가장한 놀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4개월 정도의 백수 생활을 거쳤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중국의 그런 링크드인과 같이 뭔가 구인과 구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근데 북경에는 북유모라고 해서 북경 유학생 모임이라는 그런 다음 카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가끔씩 구인 구직이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해피엘리먼츠라는 중국 게임 개발 업체에서 한국인 운영자를 뽑는다는 그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7개월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인 치후 360이라는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직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를 해피엘리먼츠에 뽑아주신 분께서 이제 그 치후 360으로 이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저를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혹시 작년에 이 강연을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똑같은 이 연사로 참석을 하셨던 치후 360의 이종숙 본부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의 중국 생활을 있게 해주신 굉장히 고마운 분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부서에 있었었고요. 한국의 게임을 중국으로 소싱해 오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360에 올 때만 해도 사실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당연하게 회사 내의 한국 팀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그런 입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한국 게임이 계속 이제 흥행에 실패하고 그리고 사드 이슈까지 겹치면서 사실 이제 한국 게임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심지어 서비스가 이제 불가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내의 한국 팀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입지도 많이 좁아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일이 한가해지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직을 준비하게 됐고요. 정말 또 운이 좋게도 북경에 계신 지인분께 베스핀 차이나라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한국인을 뽑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는 아니어서 좀 고민은 많았지만 그래도 면접이라도 보자는 생각에 면접을 보러 갔고요. 지금 현재 베스핀 차이나 대표님이신 이윤 대표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이윤 상무님이셨습니다. 그 이윤 상무님과 이제 면접을 봤고요. 이윤 상무님께서 저한테 베스핀 차이나가 가진 비전과 그런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회사에서 정말 꼭 일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사실 제가 그동안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혹은 찾지 못했었던 그런 가치를 발견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가치인지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베스핀 글로벌이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좀 간단히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베스핀은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영역의 MSP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유명 IT 그 연구기관인 가트너에서 가트너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의 75%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런 MSP 업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나 이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클라우드를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바로 활용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용하시던 인프라와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은 구조적으로 다르고 운영 방법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베스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적합한 툴이나 프로세스, 뭐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IT 관련해서 중국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무실은 2016년 이제 북경 그리고 상해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항저우, 광저우 그리고 쭈하이라는 지역에 사무실을 이제 새로 오픈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경에는 17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는 3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6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1분기보다 매출이 48배 성장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영역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1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업체로는 AB InBev라고 해서 한국에는 오비 맥주로 알려진 업체이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차이나를 저희 현지 이제 중국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업체 같은 경우는 롯데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차이나와 같은 업체를 저희가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17년 시리즈 A, 170억 규모의 시리즈 A를 클로징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 300억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한 일주일 전인데 870억 규모의 시리즈 B를 클로징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제가 베스핀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기존에 일하면서 찾지 못했었던 가치를 발견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베스핀에서 찾은 가치는 성공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몇 가지 그 베스핀 차이나의 어떻게 보면 성장 요인, 성공,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배경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도입이 필연적인 추세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년 클라우드 시장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96%의 기업 CIO들이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 중이거나 도입 중이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배경이 저희 베스핀 차이나도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글로벌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점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왼편에 보이시는 게 글로벌 시장이고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게 중국 시장인데요. 글로벌 시장의 1위는 사실상 AWS라는 클라우드 벤더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윈입니다. 사실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단순히 클라우드 그 벤더의 마켓 쉐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현지 파트너사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릅니다. AWS를 예로 들면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90개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중국은 36개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중국 현지의 파트너사를 찾아서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솔루션을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중국 현지를 가장 잘 아는 그런 파트너사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이제 필요하게 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정책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례로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려고 해도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소재의 회사 정보와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려고 해도 ICP Bayan이라는 라이센스를 반드시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의 특성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라이선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경영성 해서 경영성 허가증이라는 다른 라이선스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다른 이 중국의 시장이 저희와 같은 베스핀과 같은 이런 현지의 파트너사에 대한 그런 니즈를 굉장히 높여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저희 베스핀 차이나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베스핀만의 명확한 포지셔닝과 그리고 제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 중국에 진출을 할 때만 해도 사실 중국 내에 솔리드한 MSP 업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베스핀 같은 경우는 저희의 풍부한 메인지드 서비스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옵스나우라는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베스핀이라고 하면 우리만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라는 그런 명확한 포지셔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베스핀은 진정한 중국 스타트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저희 회사 실제 그 조직 구성도고 저희 이제 그 관리층에 대한 조직 구성도예요. 보시면 한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99%가 중국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대표님 브래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출신이시고요. 중국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장점은 첫 번째로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많은 한국 회사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관리층이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일단 이유는 의사결정이 너무 느립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본사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본사에 이런 전혀 상황을 모르는 분한테 시장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그걸 또 문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그 시기를 이미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직원들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능이나 그런 능력에 상관없이 관리층은 한국인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 그 베스핀 차이나처럼 이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케 한 이런 조직 구조가 어떻게 보면 베스핀 차이나가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동력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젊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균 연령이 31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그 중국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오 링허라고 하죠. 90년대 이후 출생한 그 친구들이 전체 직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특히 상사, 팀 간의 의견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베스핀이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때부터 근무를 했었던 거는 아니지만 당시 이제 계셨었던 분들이나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매출이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을 알기 위해, 그리고 파트너사들에게,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인지 알리기 위한 굉장히 긴 인고의 시간을 거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또 계속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모레 퍼시픽 차이나가 클라우드, 중국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제 비딩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인력이 붙어서 진행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시는 세네 분께서 이제 중국에 장기 출장을 오셔서 제안서를 작성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싱텔이나 IBM GTS와 같은 그런 쟁쟁한 경쟁사를 이기고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계기로 저희 중국 조직 세팅이 가속화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객 유치가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베스핀 차이나가 중국에서 어떻게 컸고 어떤 시장 배경을 가지고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베스핀 차이나의 사원번호 20번으로서, 그리고 중국 생활 7년 차로서 감히 지금 계신 여러분들께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중국 시장은 정말 어려운 시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빠르게 읽고 움직이고,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차별화되는 제품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회는 주어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지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